장애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 경계선 성격 장애, 경계선적인 환자들이나 또는 정신증적인 환자들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근데 코우시 봤던 것은 자개적 성격 장애자는 취약하긴 하지만 이거의 응집력이 이거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거가 응집력이 있고 대상 자체도 상당히 응집력이 있는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된 내적 대상과 그 상당한 응집된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보더라인이나 어떤 사이카틱한 사람들은 이게 파편화될 가능성이 항상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파편화돼요. 그래서 이거의 응집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은 파편화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전의 같은 것도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어떤 전의 같은 것도 일어나기 힘들겠죠. 이거 자체의 스탠스가 굉장히 약한 거죠. 자기적 성격 장애는 응집적인 그러니까 자기는 있는데 그 응집이 탄탄하지 않는 경우 탄탄하지 않지만 네. 아주 없지는 않은 파편화되긴 않았다니. 근데 보통 파편화된 분열증인 사람들이 대부분 사이카틱한 경우들이죠. 분열성이라고 하는 게. 이거가 여러 개로 파편화되고 대상들도 굉장히 안정된 대상들이 아니고 부분 대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계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가 파편화되고 대상들도 분열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까지는 여기서 코우시 얘기하는 어떤 치료 기법 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파편화된 어떤 이거 자체가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적 성격 장애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가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그래도 응집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성격 장애자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보다도 더 심하게 이거가 파편화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증이나 어떤 경계선 장애에 속한다. 자기적 성격 장애보다도 더더 아래층에. 아래층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초기 발달 단계에서 그렇죠. 더 그거 볼때 자기의 정신적인 사이카틱한 부분들은 더 아래라는 더 초기 거고 단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건 아까 누구에게나 과대자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상화된 부부원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외상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 나르시시즘의 이두 가지 구성물이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정돼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외상에 노출이 되면 과대자기는 적절한 자아 내용으로 융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과대 자기와 원초적인 목표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어른에게서 외상이 되는 경험은 어떻게 있을까요? 그게 환경으로부터 외상이 된다는. 나르시시즘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너는 형편없어. 라는 메시지가 계속 가버리면 자기의 과대자기가 성장이 돼서 현실로 원래 그대로 모습이 아니라 과대자기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현실에 걸맞는 자기로 변화되면서 셀프이스팀이 정상적으로 생겨나야 된다는 자아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되는데 통합이 되지 않고 원래 그 모습대로 변형되지 않고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발달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한 과대자기가 그대로 어른이 된데 있다는 게 어른이 됐는데 아이처럼 과대자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잖아요. 그 인격으로 통합되지 않아 자아로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도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도표 4.3, 4.3을 보시면 자기의 발달 노선 우리가 계속해서 할 얘기 중에 우선 첫 번째 도표인데 악의 1차적 자기애적 행복 여기서 코우시 봤던 세계는 처음에 아이는 에덴의 동산이 있었다고 시작이 된 성경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결국은 아주 가장 행복한 모자람이 없는 세계에 있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죠. 1차적인 자기애적 행복, 아무도 그냥 거기 있는 순간들이 충분한 만족을 얻고 불편함이 없었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양육자의 잘못으로 불가피한 행복의 중단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지금까지 그 좋았던 낙원에서 쫓겨나는 경험이죠. 신낙원이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상실된 어떤 행복을 되찾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때 한편에서는 두 가지로 내가 지금 불편해졌어요. 아주 행복한 모습. 내가 생각만 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지던 이 낙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주였고 내가 왕자였던 시절이 누구나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는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모습으로 느끼면서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고 싶어자 싶은 노력인데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코우 생각으로는 여기서 과대자기 자기 지금 행복하지 않은 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굉장히 힘이 늦고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 행복 잃어버리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나 혼자의 과대자기만 가지고는 이걸 내가 과거의 행복을 되찾을 수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였으면 좋겠. 그래서 부모가 완전하고 그런데 부모가 완전해진 것은 왜 부모가 완전해질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나의 일부니까 부모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셀프 대상이라는 자기애적 대상이죠. 자기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상적인 부모여야 된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부모여야 된다. 그래서 독립된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수요를 충족해주는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자, 이에겐. 그게 부모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지는데 내 행복을 보장해주는 대상이래. 그래서 내 행복하는 대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처로서의 부모죠. 그래서 부모한테 어떤 과대자기가 있지만 과대자기는 이제 두 가지로 과대자기만으로 살수 없는 현실을 이제 아까 심각한 외상이 생기지 않으면 과시주의적인 자기애가 현실에서는 수정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여기서 디스일루션먼트가 일어나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꿈에서 깨는 거죠. 아, 내가 이게 정말 다할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러면서 이 자기애가 수정돼 나간다니까. 현실에 걸맞게.
과시주의가 자기가 다할수 있다고 뽐내던 거기에서 조금씩 수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자기의 성격으로 통합된다. 자기의 자체가. 그래, 자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잘하는 것은 그대로 남겠지만 과대자기는 과대자가 좀 이제 줄어들겠죠. 현실적인 자기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자기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겠죠. 그래요. 과대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자기 긍정적인 자기를 가지고 앰비션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추구할 수 있다는 포부를 과대 자기가 현실에 걸맞게 되면서 자기에 걸맞는 포부나 야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부모가 해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모가 자기를 평생 부모 노릇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부모한테 바라는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이 자기의 이상이 된다는 부모에게 바랐던 이상적인 모습을 자기에게서 찾게 된다는 이상적인 자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자아 이상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기의 이상이 되거든. 그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던 그 모습을 내가 이런 부모에게 원했던 내 모습이 되고 싶은 거죠. 초기에 과대자기나 이상적인 부모 원상 자체가 외상이 있는 상태, 그렇죠. 출엄마가 생겨버리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이 돼도. 이게 변화가 돼서 자아의 일부로 성격으로 변화가 되면 현실과 현실 검증을 거친 자기애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자기애로 순화가 되겠죠? 과대한 것들, 이상적인 것들이 리얼리티를 배경으로 한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죠. 그 포부를 나의 야심도 가지고 있고 나의 이상도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발달로서 이제 처음에는 과다한 자기의 과다한 거대 자기나 이 세상에는 없는 이상적인 부모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인데 현실 속에서 조금씩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라는 것을 하면서 점차 내가 가지고 있던 나르시시즘의 내용이 내 거대 자기가 조금씩 거대한 것이 벗겨져 나가서 내 있는 모습이 나로 갈수 있겠죠. 그럼 나를 긍정해. 그러니까 내 트루 셀프를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셀프 이스팀을 가지면서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데? 내 것을 찾아가는 힘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했던 이상화된 부모 원상에게 그 속에 있었던 이상화를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걸 내재화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의 이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 한 축에서는 이상이 나의 이상이 생기고 한 쪽에서는 나의 포부나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힘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한 이상을 가지고 내 삶을 꾸려나간다. 이상과 야망이 동시에 발달하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기에는 과다하죠. 유아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잘 발달하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다. 누구에게나 자기 셀프 이스팀이 있어야죠. 그리고 자기 추구 셀프로 살고 싶은 어떤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사는가? 이상도 있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추구하는 나의
포부나 야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만 목표도 이상도 가진 이런 조화된 인격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날씨스 이렇게 이렇게 건강한 날씨스를 가져야 돼. 그래서 건강한 날씨스를 가진 사람이 사회에 바르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은 긍정적으로 세상과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내 결핍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또 두 개의 도표를 보죠. 외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보죠. 첫 번째, 과대자기가 있는데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에는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서 수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과대자기가 실제 환경과 접촉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과대자기가 걸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게 변형이 돼야 되죠. 어린아이 때 자기의 과대자기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외상이 있게 되면, 추라마가 있게 되면 이걸 유아 시절에 추구하는 그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변형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재투자된다는 얘기예요. 과대자기가 다시 변형되지 않은 채로 재투자된다. 그래,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애 때 가지고 있던 과대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존감이 박탈된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속에 이게 통합돼야 되는데 자아 속에 건강한 나르시즘이 통합이 안 되니까 자존감이 없다는 이 때든지. 과대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자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격으로 자아로 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원상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인데 아이들 누구나가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화는 자기에는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재내재화되지 않는다는 외상이 생겨버리면 그래서 자기에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 안에 보유된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이상화된 부모 원상 원래 그 속에 그냥 잠겨 있다는 거지 이게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그러니까 이상화가 약화된 이상이라는 이상화가 제대로 자기의 인격 통합 속에 자 안에 잘 통합된 어떤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상도 제대로 충분하게 자기의 이상을 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화된 부모 원상만 있는 게 자기의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상화된 자기가 아니라 이상화된 부모죠.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이상 자체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고 또 자존감이 박탈된 아이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이 얘기를 좀 써머리 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 아이가 존경하는 어른에게서 외상이 되는 실망을 경험한다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변형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게 되고 긴장을 조절하는 구조로 변형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원상은 접근 가능한 내삶으로의 상태를 획득하지 못하고 자기의 항상성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원초적이고 불안정한 자기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대 자기가 아이가 자라면서 외상을 경험하지 않고 건강한 어떤 좌절들이 앞팀은 프러스트레이션이 왜 필요하냐면 얘가 슈퍼맨이 아닌 것을 스스로 점점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원더우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데 그렇지만 이게 외상적인 상황으로 맞아버리면
이 경험 자체가 결국 이런 것을 인격으로 혹은 자아로 통합해 낼수 없게 만들고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돼 있다는 얘기. 어린애 때그 거대자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현실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으니까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고 비현실적인 거대자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그 거대한 자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분 부분 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변화 과정을 거쳐서 자아 안에 통합되면 건강한 나르시즘이 되는데 이 자기애가 결국은 어제 거대 자기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상적인 부모 원상 자체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자기 것으로 가져야 자기의 내면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린아이 때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자기가 원하는 부모 원상 그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심리 구조로 대체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상을 품고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부모한테 의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안 되는 거죠. 심리 내적으로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외부 대상 속에서도 이 부모 원상에 걸맞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수양 엄마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의 심리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외부 대상이 이 부모 원상을 대신할 만한 어떤 대상을 찾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멈 프러스트레이션이 왜 필요하냐면 외상이 돼서 발달이 정지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발달이 일어나지만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르시시즘은 비현실적이니까 현실적인 나르시시즘으로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츰차츰 그레이졸리 자기의 거대성이나 이상 판타지 속에 있는 부모 원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아 안에 이런 것들이 통합돼 나가서 건강한 나르시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설명이 나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나르시즘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탈라지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린 시절에 누구나 가졌던 자기애가 어른스러운 자기애로 발전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자기애의 모습 거기서는 거대 자기하고 이상적인 부모 원상이라는 이두 개의 자기애의 내용물이 하나도 어른이 됐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른이 됐는데 어린 시절에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이미지, 부모의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성장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죠.